클래식 그리고 재즈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는 OST곡 그리고 가요도 준비를 했습니다. 엘다의 사랑의 인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때 오프닝으로 나왔던 곡이에요. 들으시면은 오 이거 기억구나라고 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A 클래식 앙상블은 오늘 3중주의 구성으로 왔는데요.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피아노 3중주라고 해요. 지금 잠깐 악기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짧게 간단히 가져보도록 할게요. 현악기에서 높은 소리를 연주할 수 있는 바이올린의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주세요. 크고 중후하고 네, 묵직하고 더 따뜻한 음색을 갖고 있는 첼로입니다. 첼로의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피아노 마지막으로 악기 소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드려드렸습니다. 재즈와 탱고를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탱고 음악 두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리듬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벨탱고에 나오는 리듬을 한번 첼로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그걸 한번 리듬 한번 타볼까 해요. 자, 시작! 아,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함께 리듬을 타주시면서 리벨탱고 음악을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한번 연주를 해드릴까요? 첫 번째 리듬은 보사노바 리듬이에요. 리듬을 타고 탱고, 보사노바, 스윙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브라운관에서 들어보셨던 영화 음악으로 갑니다.
힐링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도 히사이시조의 곡을 하나 더 들려드릴 건데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주제곡 인생의 회전목마입니다. 준비해 보았었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네, 선생님들 모두 오늘 더 행복하고 기쁜 하루로 푹 쉬다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날도 네, 더욱더 기쁜 일만 가득하길 저희가 또 바라면서 이렇게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플렛의 양성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